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가 예전에 한 얘들이한테 추천받은 영상인데요. 뭐냐면 제 친구 손민수 하기? 이걸 무슨 컨텐츠라고 해야 할까요? 친구처럼 화장하고 친구처럼 옷 입기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 친구 중에 핫한 친구 한 명을 섭외해가지고 그 친구처럼 옷을 입고 그 친구처럼 화장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랑 제 친구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를 구독 중인 얘들이들은 잘알것 같거든요. 저는 진짜 무난한 평범한 스타일에 꾸민 듯안 꾸민 듯 그런 스타일을 선호하는 그걸 그 자체인 인간입니다. 근데 오늘 촬영 도와줄 제 친구는 저랑 같이 유럽 다녀온 친구예요. 유럽 브이로그에서 보실 수 있는 그 친구고요. 뉴즈띵 브랜드 운영하고 있는 친구고 그래서 힙한 사장님, 지갑 사장님으로 애들이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힙하고 핫한 친구예요. 저랑 스타일이 진짜 정반대예요. 저랑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 한 얘들이가 저한테 제가 제 친구 스타일로 옷을 입고 화장을 하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되게 재밌는 컨텐츠일 것 같다 요청을 해줬어요. 저희가 생각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입어놓으면은 나중에 진짜 두고두고 폭발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친구 집으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친구한테 핫걸 메이크업과 핫걸 스타일링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가까이. 네, 스킨케어 하셨나요? 스킨케어 했고요.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네. 화장하기 전에 크림을 이렇게 쓸어서 올리면 이렇게 되면서 광이 났네. 그렇다네요. 오늘 컨셉에 대해서 메이크업인가 이게? 교포 핫걸 메이크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이거 설명하면서 해야 돼? 나한테 해줘. 세포라에서 산 건데 33호. 33호? 너무 어두운데? 너무 어두운데요? 나도 이게 내 얼굴 색보다 좀 어둡긴 하거든? 몸이랑 비슷해. 파운데이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약간 팩트로 밝힐 때를 좀 밝혀준단 말이야. 이건 뭐야? 그냥 바르는 브러쉬예요. 이게 맞아? 일단 해보죠. 왕초 분장 아닙니까? 못 나갈 정도는 아니겠고 혹시라도 사먹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예비단결 가서? 이거 하고 진짜 내가 핫걸 같으면 도전해볼게요. 지금 되게 목이랑 얼굴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신기하다. 근데 이거 되게 광이 난다. 쓸어 올려주면 광이 나게 되더라고. 눈 화장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쉐딩을 때려버려요. 눈두덩이랑 콧대랑 쉐딩을 때려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코가 좀 짧아 보이면서 동안이 될 수 있어요. 끝에 머리를 좀 약간 얼굴 중안부가 짧으면 동안처럼 보이게 되네요. 터치구유. 이거는 그 국민 쉐딩 투쿠포스쿨 입니다. 눈 화장은 그 섀도우만 해요. 아이라인은 안 됩니다. 귀찮아가지고요. 이거는 미사거든요? 저게 내 피부톤에 제일 잘 맞아. 국민 섀도우 그 이름 뭐지? 소바? 이것도 쓰고 다 써봤는데요? 저게 제일 잘 맞더라고요. 아이웜에 20판 5호 되는 거야? 33. 한국에서 나온 거는 27호도 써봤어. 27호도 나오는 거야? 남자 거 27호 나옵니다. 화장 별거 없어요. 너는 약간 화장을 하면 할수록 색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안 어울리는 스타일 아니야? 응, 맞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스타일이지. 이게 뭐지? 가을 웜톤? 가을 웜이랑 여름 뮤톤? 뭐 섞였다고 했는데 뭐예요? 죄송합니다. 이마, 네, 인중, 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좀 밝혀주고요. 좀 입체감을 주네요. 제 얼굴 좀 평면적인 편이라서 저는 나스예요. 나스입니다. 얼굴이 다 된 거야? 네. 내한테 있는 점만 찍을. 너무 큰 거. 얼마나 찍은 거 아니에요? 상관없겠죠? 웃겨 없죠. 립 할게요. 입술을 저 좀 크게 그리는 편입니다. 가만있어. 입술 산을 아예 하나로 만들고 그러면 입술이 되게 도톰해 보입니다. 좀 과하게. 나중에 다 먹어버려서 또 라인으로 그 위에도 따주고 어두운 컬러로 하트퍼센트 립펜슬이고요. 이름은 코지 브라운. 아까 그 말한 그 부분을 또 이어주시고요. 여기도 좀 더 커보이게. 저는 밑입술보다 윗입술이 두꺼운 걸 좋아해서 윗입술을 엄청 신경 써서 그려요. 입술 재미있네.
전 맞지? 이것도 살려. 김이요. 김이요. 눈썹은 딱히 잘 안 그려요. 끝머리만 채워주고 눈썹까지 너무 진하면 진해져서 그냥 결만 살리고. 이거는 네이처 리퍼블릭 거고요. 블렌딩 해주시고. 별 게 없네? 화장을 되게 쉽게 한다 별거 안 해. 네가 되게 공들여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 피부 화장만 공들여. 그렇고 울터치는 립으로 그냥 해버려요. 카인다 섹시라고 립스틱을 이렇게 울터치를 좀 많이 해야 합니다요. 건강한 피부처럼 그런 느낌으로 울터치도 많이 하고 마스카라는 또 위에는 안 하고 밑에만 합니다. 진짜? 위에를 안 하면 너무 화장하지 않아요? 그럼 하자. 되게 자연스럽게 한다. 나? 립을 좀 크게 그려서 다른 데는 엄청 막 많이 하지 않아. 다 너무 막 해버리면 과해 보여가지고. 난 네가 되게 진하게 한다 생각했는데. 그냥 립만 풀립으로 바를 뿐이야. 별로 아이라인도 안 그려. 립이나 많아 솔직히. 별로 차이가 없어. 위에만 글로시하게 좀 더 오버립해서. 이렇게 하니까 또 볼륨 있어 보이고 좋더라고요. 이제 셀카 좀 찍어야겠다. 오늘 끝났나요? 그게 다입니다. 이것도 합니다 요새. 이렇게 해야 오래갑니다. 점도 오래가고요. 입술에도 솔직히 이걸 하거든요. 안 지워지라고. 아무 걸로 이제 또 볼다고 다 칠하고. 끝! 그거 알지? 뷰티 유튜버들처럼 하는 거. 꼬리빗 말고. 꼬리빗. 머리가 잘 빗기고. 세트인 줄 알았어요. 20ml. 이렇게. 빗어주면은 화장이 진해. 다운 머리를 많이 하시나요? 귀여울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머리를 머리는 지지하고 계셔야지. 따라오지 마셔야 돼. 이거를 우리가 월드컵 때 하려고 하지 않았어? 카타르 월드컵 때 하려고 했는 컨텐츠였는데 이렇게 내가 아닌 것 같다. 이래서 화장을 막 샵에 받으러 다니고 하나 봤다. 귀엽나요? 치과 보면니? 그러니까 얘가 너무 난리네. 없었던 일로 이렇게 철렁철렁. 이거를 요새는 일자로 안 하고요. 끝머리 카프리시처럼 끝머리에 높은 부분만 이렇게 해주고요. 이만 모자로 여기 이렇게 눈도 살짝 앞에 트여 보이게 여기 앞에 이렇게 이렇게. 이 화장품 똑같이 화장했는데 느낌이 다르다. 얼굴이 다르니까. 자, 옷 입어보셔요. 친구가 옷을 또 코디 해줘가지고 친구 느낌으로 따라 입어보겠습니다. 바르지 않을 법한 컬러를 바르셨고요. 팥죽색이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고 커피 한잔하러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저의 옷을 바꿔 입어봤습니다. 띵띵 이거 아니야? 링? 아니야? 이거 아니야? 쿠션 챙기고 립 챙기고 빗 챙기고. 이게 좋은 게 빗이 쓰다 보면 지저분해지잖아요. 근데 하트 브러쉬는 뚜껑이 있어가지고 닫아서 가릴 수 있어가지고 깔끔해 보여서 들고 다니기 너무 좋잖아요. 선생님 일리 와보세요. 재민이 아니거든요. 재민이 아니거든요. 한 살이거든요. 아니 크록스 왜 이렇게 큰 거 같냐.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여기 보면 나잖아. 잘 느끼지? 좋은 거 같아. 와, 나 이거 하면 시비 많아. 사진 찍으면 귀엽게 안 돼? 얼굴이 붙이나? 용하다. 일단 엔지 컷으로. 어때, 이렇게? 가방에 왜 소프트라고 너무 작은데 들어가네. 카피빙수, 카피빙수. 엄청 부드럽고요. 옆떨어지게. 빨았다. 이걸 빠졌어. 산초밥 진짜 많이 들었는데. 알맹이 산초랑. 초 완전 가루랑 알맹이랑 다 넣었잖아. 약간 좀 고급진 더위 같아. 생각보다 진하다. 결국 많이 안 닮았네. 내가 숱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계속 안 감는데 계속 비가 와가지고 진짜 안 차분해지겠구나. 입고 나면 차분해지니까.
대통령 모습이 있는 거지. 너무 추잡게 먹었지. 4점짜리구나. 어떤 걸 같이 한번 볼까? 혹시 엄청 짜가지고. 니옷? 네. 좀 달라 보여서. 그냥 편하네요. 아, 근데 난 좀 차려야 돼. 아니, 왜? 우리 집 사람들 왜 차려야 돼? 아니,